네, 빨리 합니다. 네, 9월 달에 제약하는 종목이죠. 9월 달에 상상인 스펙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종목이 신성 ST고, 일정사로는 두개 종목밖에 없고, 2차 전지, 전장 부품이죠. 미래 에셋 증권이고, 공모가가 22,000원, 25,000원. 일반 배정이 네, 50만 주기 때문에, 균등은 25만 주, 균등은 추첨이겠죠. 공모 규모가 밴드 상당 기준으로 500억인데, 1억 정도 청약하면은 한 주당 한 3천만 원 정도 하니까 네, 대략 예상이 네, 그러면 균등 포함해서 배정을 받는다 그러면 한 4주 정도 네, 배정이 받겠죠. 그럼 한 10만 원 정도 배정이 예상이 되고 네, 주력 제품으로는 전기차 에너지 저장 장치, 2차 전지, 배터리 내 전장 부품 전류를 연결하는 전도체 버스바가 네, 주력 제품이고요. 그리고 모델 케이스도 주력 제품인데 전도체 버스바는 전력 손실을 억제해서 전력 전도 기능으로 전기차의 핵심 부품으로 알려져 있고 네, 이러한 부품들을 만든다고 네, 알려졌는데, 부스바 프레임 어셈블리죠, 아세이. 네, 부품의 결합 뭉탱이 정도 되겠죠. 기타 다른 제품으로 뭐 이런 거네, 프레임인 것 같죠. 뭐 2차전지, 전기차 배터리 관련이다. 네, 이 정도만 그냥 알고 있으면 될것 같고요. 네, 참고로 미래에셋증권은 공모주수가 2,000원 있는데 월말에 31일 날 자산 3천만 원, 현금 3천만 원 이상 넣으면은 네, 공모주 수수료가 네, 6개월 동안 무료고요. 가족들은 다 묶을 수가 있는데 온라인에서 묶지 못하고 네, 매장에 지점에 방문해야지 가족 다 묶으면은 가족도 다 공모주 수수료가 무료가 되니까 8월 31일 날 혹시 자금이 3천만 원 있다 그러면은 네, 요약 재무제표입니다. 네, 2020년 800억, 1,040억, 1,060억, 660억 네. 6월까지고요. 2분기까지고 당기순이익도 41억, 73억, 네, 92억 올해 상반기에 73억, 네,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뭐 순이익 규모는 한10% 조금 안 되는 선인 거 보여지고 네, 200만 주 모집하고요. 밴드 하단 기준으로 네, 440억 정도 되고 상단으로는 네, 500억 정도 되고 규모가 네, 9월 13, 14 청약일인데 네, 주말 끼고 환불일이기 때문에 네, 환불일이 4일이고요. 9주 매출 없고 신주 200만 주고 네, 우리 사주 20만 주 10만 10% 정도 네, 배정이 있고요. 20만 주면은 밴드 상단으로 한 50억 정도 되는 거고 직원이 100명이니까 1인당 한 5천만 원 정도 되죠. 받겠죠? 락업에 1년이 있긴 하지만 뭐 사실 5천만 원이라 그러면은 적지 않은 금액이죠. 네, 주주 관련해서는 신성 델타테크가 있네요. 신성 델타테크가 최근 초전도체주 관련해서 급등이 나왔던 종목인데, 만 원에서 지금 현재 5만 8천 원. 이때 거래 정지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9번상시가 네, LG 관련 인척으로 알려져 있죠. 네, 이분이 이 회사의 최대 주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회사도 2차 전지 관련 부품을 네, 생산하고 있네요. 뭐 LG랑 좋은 관계에 있는 회사기 때문에 대기업과 어떤 식으로든 인적 관계를 엮여 있다 그러면은 네. 좋은 세상이죠. 부럽기도 하고 조금 짜증나기도 하고. 네. 유통하는 물량은 네, 26.8%고요. 공모주주가 20%, 나머지 네, 소액주주 및 구주주 물량이 한7% 정도 되고요. 네, 한매 청구권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네, 부여되지 않았고, 단기 순이익률은 네, 10%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이었다가 2023년 반기에 네, 10%를 초과했고, 관련 내용을 보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과 네, 동반 성장업체로 2014년에 선정이 됐고, 뭐 폴란드 법인이라든지 중국 남경 법인 통해서 같이 진출을 하고 있는 거죠. 역시 LG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납품처를 확보하고 있다. 네, 공모가는 네, PER 기준으로 네, 산정을 했고요. 신흥 SEC, 상신 EDP, 3기 EV, 영화테크. 3기 EV는 23년 네, 2월 달에 상장을 했던 종목이죠. 네, 공모가 11,000원이었고 네, 주봉 차트고요. 최고점 28,600원을 2월 3일 날 찍었다가 쭉 내려왔다가 최근에 좀 반등을 해가지고 17,310원의 공모가 위에서 거래 중이고 엔드플레이트, 네. 배터리 엔드플레이트 만드는 회사고 네, 평균 PER이 21.8배로 나왔고요. 네, 3기 EV가 굉장히 많이 올려졌죠.
적용 당기 순이익은 23년 반기 기준 실적을 연 환산해가지고 23년 아까 봤다시피 반기 실적이 많기 때문에 그걸 그냥 곱하기 2를 했네요. 과거를 더하지 않고 그래서 멀티플 21.8배를 곱해서 주당 평가액이 35,360원이 나왔고 30% 한 38% 할인율 줘서 22,000원, 25,000원. 뭐 2025년 완전히 상상력에 기반한 공모가를 선정한 건 아니고 6개월 플러스 6개월. 6개월은 뭐 미래죠. 약간의 상상력을 더해서 공모가를 이렇게 뽑았고요. 거의 뭐 할인폭이나 이런 거는 얼추 맞는 것 같은데 상기 EV가 평균을 너무 많이 올려줬죠. 나머지 12, 11, 17이면 이거 세개 평균을 내면은 한 14나 15 사이죠. 14나 15 사이인데 21.8까지 나왔죠. 거기서 뭐 21.8에서 30으로 까면은 한 14, 15 정도죠. 원래 그 나머지 세개 업체 평균이랑 비슷한 수준이네요. 25,000원이. 공모 자금은 모아서 신설 출자인데 북미 신규 법인 확대가 가장 많죠. 국내 사업장도 조금 있고 미국의 LG 에너지 솔루션 진출하면서 같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럼 미국에서 세금 우대 혜택이나 그런 걸안 준다고 하니까 자꾸 미국에 많은 공장들이 가고 있어요. 수수료는 2,000원 있고요. 수수료 무료 받으려면 월말에 3천만 원 넣어놔야 되고 그 다음날 9월달에 빼면 되고요. 청약은 일반 한도 25,000 주고요. 청약 주식수는 최소가 10주고 뭐 일단 테마가 좋기 때문에 잘갈 겁니다. 잘갈 건데 균등은 어차피 25만 주니까 추첨일 테고 1억 청약한다 그러면 한 3천만 원 잡으면은 총 4주 정도 배정이 되겠죠. 총 상장 주식수가 900만 주고요. 2만 5천 원에 결정이 된다 그러면은 시가총액은 약한 2,300억 정도 되는 거고 전체 규모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잘 가겠죠. 그러나 이분들이 뭐 욕심을 내 가지고 밴드 상단 초과에 결정을 한다 그러면은 예상보다 수익은 적을 수 있다. 그럼 뭐 비례도 못 하고 균등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일단 뭐 9월 달 종목은 상상형 스펙과 이 종목 두 개밖에 없고요. 참고로 두산 로보틱스가 예정돼 있죠. 아직 뭐 승인은 안 났고요. 이게 청구가 6월 9일날 청구가 났고 45 영업일인가 한두달 정도 반 정도. 기사 보도 자료는 이번 주뭐 승인이 나서 증권 신고서 공시 이후에 15 영업일 이후부터 수요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9월 달말 정도 추석 전에 청약을 받아서 10월 달에 상장하는 목표죠. 한 2조 정도 규모가 되는데. 아직 수익은 없으니까 과연 얼마만큼 평가될지 모르겠지만 기다리고 있죠.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